눈치를 간 주인공이에요.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세라핀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원딜 세라핀이네요. 아, 저는 올챔프이긴 하지만 아직 세라핀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고요. 레드 스타트로 게임을 시작하고 상대 라이너는 사일러스입니다. 사일러스 같은 걸 하다니 너무 뒤졌다. 사일러스가 미드에서 반피 정도를 날리고 시작을 하네요. 이러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설마 이쪽으로 올까요? 돌아오겠죠? 집 갔다 올려나? 뭐 돌아오는 것 같으니 경험치를 먹읍시다. 어디? 방금 그 망치로 싸우라고 만든 건가 막 이랬나요? 킹받네요. 단언컨대 롤에서 제일 킹받는 대사는 영웅이라뇨. 전 그저 망치를 뜬 죄수일 뿐이에요. 이 지랄하는 건데 망치로 머리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찍어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드에서 한 차례 딜교환을 하고 왔기 때문에 경험치도 안 주고 나는 CS 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득이거든요. 자, 저 사일러스는 집을 갈 생각이 없나 봅니다. 저 체력으로 라인전 2라인을 다 받고 싶은 모양인데 저 친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저희 팀 정글은 앨리스입니다. 탑 다이브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이고 지금 상대방 카정을 한 이후에 탑 다이브를 본다고 하네요. 자, 뭔가 냄새를 맡았는지 뒤로 쭉 빼는 사일러스. 다이브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이브가 이 정도 쌓였다면 아무리 풀피더라도 테를 타도 원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앨리스와 함께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오, 전멸 잘 쌌네요. 네, 방금 뭔가 눈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탑과 정글의 신뢰가 깨진 듯 싶습니다. 네, 여길 기어들어오네. 웨이브가 다 타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 뭐죠? 저는 순간적으로 컴퓨터가 멈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자, 웨이브를 좀 만족스러울 정도로 태웠는데 제가 서포까지 올라와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턴 양보를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롱소드를 사줬고 이 롱소드는 처형인의 대검을 갈 거고요. 제가 이 난리를 펴놨기 때문에 라인은 당겨지겠죠. 이 상황에서 저 친구는 포션이 비스켓 하나고 저는 빠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웨이브를 당기더라도 통째로 당기지 말고 웨이브를 좀 줄여가지고 상대방이 적당한 수위로 당겨지게끔 해놓고 딜교환을 해두면 다음 W쿨에는 킬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라인을 뒤집어서 천천히 푸시를 해주고 역시나 앨리스가 탑에 올 수 있는 타이밍에 웨이브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솔로 킬인 것 같은데 어시가 없겠네요. 나비. 자, 미드가 미아라고 하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럭스를 또 가둬놓고 죽일 각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럭스가 정화하기도 하고 지금 그레이브즈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턴 빼도록 하겠습니다. 단 1킬도 하지 않았지만 탑은 이미 끝났고요. 아래쪽 교전은 그냥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갈 수 없는 라인이라면 기도를 좀 해줍시다. 오, 좋았습니다. 이제 이 라인의 경우에는 타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걸쳐가지고 프리징 라인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 라인에서 사일러스가 할 게 없어서 로밍을 갔습니다. 뭐 핑 열심히 찍어주고 뭐 채팅도 한번 쳐주고요. 미드 쪽으로 복귀한 칼리스타에게 위험이 좀 될 수 있겠네요. 핑 찍어줬으니까 또 기도해야죠. 뛰어줘야 되나? 뛰어주는... 이러면 안 가도 되겠네요. 스킬샷 정말 잘 피했죠. 자, 칼리스타 잘 흘려준 덕분에 제 이득이 커졌고 블루 쪽에 그레이브즈를 노리는 동선을 합류를 좀 해줍시다. 이건 그레이브즈가 전멸이 있어도 제가 와있기 때문에 잡은 것 같죠. 이어서 사일러스 다이브까지 쿨 돌려서 하면 좋은데 사일러스가 너무 열심히 라인을 지우니까 한번 봐주도록 하죠. 이어가세요. 이거 킹 받아가지고 게임 하겠습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니까. 특히 뽀삐 유저들 같은 경우에 저 멘트 들으면 빵이 돌아요.
그래서 풀핌에도 불구하고 킬각을 좀 봤는데, 여기서 Q 전멸이 조금 짧았습니다. 여기서 Q 전멸 평타 2 평타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왜 덤비는 거지? 이러면 위쪽에서 이슈가 있긴 한데 저희 팀이 지는 구조고 보트요가 미리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저기는 지고 빼는 구조가 좋을 거예요. 이겼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그브가 발개를 먹겠죠. 그브 2만 반응하면 뭐 이거는 저도 하고 놀랐습니다.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반응한 거긴 한데 내가 이걸 반응하다니. 아까 그 멘트를 들은 뽀삐는 빡이 돌아서 이거 우리 팀 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못 잡는 것도 알지만 좀 감정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 이거 오히려 제가 맞았더라면 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이후에 한타 장면입니다. 한타에서도 조금 위험한 포지션이지만 그 와중에 사일러스를 했네요. 구조가 엄청 안 좋죠. 상대가 굉장히 잘 싸우는 구조가 됐는데 이쪽에서 딜러들 견제를 하면서 뒤질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싸운 것 같아요. 안 좋은 구조이긴 했는데 저희 팀은 세라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고 유지력으로 승부를 하면 되겠고요. 아 근데 럭스가 엄청 아프네요. 마저템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가 된 것 같고 용으로 돌려서 세라핀 W로 회복을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저 쉴드량은 언제 봐도 좀 사기인 것 같긴 하네요. 이러면 차라리 정령이 영상 갈 걸 그랬다. 자 그레이브죠. 이거는 아 스틸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레이브 잡을 수 있나요? 그레이브즈는 못 잡았네요. 연막탄을 너무 잘 뿌렸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사일러스가 구멍이기 때문에 엄청 못 굴기도 했고 뭐 가면 잡습니다. 이어서 사이드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이제 상대팀이 다가고 우리 팀이 못 가는 상황인데 하면 안 되는 거긴 했거든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그대로 서포트와 미드가 잘리게 되면서 바론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희 팀 3명 남았고 5대3인데 이거 막을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바론이 먹히면 좀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오 홈런 이게 뽑힙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어서 치네요. 아 여기서 세라핀 안 죽었으면 이거 못 치는 건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앨리스 W 포킹이랑 적당히 견제만 해주면 스틸도 의식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막은 것 같아요. 네이스. 미드 대치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도 이니시하고 싶고 상대도 좀 싸움각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뽀삐가 있어서 상대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죠. 아 세라핀의 전멸 궁극기가 렐한테 1-1로 적중하면서 한타는 시작이 됐고 이미 시작한 한타이기 때문에 집중을 합니다. 원딜 잡아냈고요. 앨리스가 줄타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세라핀이 있는 조합에서는 길게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타를 길게 보고 스킬풀 잘 돌리고 어떻게 싸우면 길게 싸울지 고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3대 2 교환이 됐네요. 상대방은 이제 바론이 빠르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텔포로 일단 바론을 막아줄 건데 이런 바론 딜 중지하고 저한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막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 조금 아찔했네요. 자 미드 대치 상황이고 이거 그브가 좀 턱 넘었죠. 그브의 스케줄이나 돌풍은 W로 막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거 봐주시면 좋고요. 이어서 바론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은데 세라핀의 궁극기가 좀 오작동을 했습니다. 역시 중국산인가 그런가. 상대방이 와주면 오히려 땡큐고 교전으로 전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체력 압박을 조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멸로 빠져가지고 한 턴 더 봐주고요. 세라핀 옆에서 회복을 계속하면서 스킬쿨을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한 탄은 이긴 것 같고 세라핀이 들어간 조합에서는 항상 유지력을 생각을 하면서 길게 교전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 다 잡은 것 같고 사일러스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위쪽으로 갈 겁니다. 저러면은 일단 퇴로가 없죠. 잡은 것 같고 이제 바론으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바론까지 잡아줬고 승기를 거의 굳혔습니다. 저희 팀 유일한 단점이 공성이 안 좋다는 건데 이렇게 바론 먹으면은 지금 좀 굳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여기서 렐은 일단 무조건 잡은 것 같고 이 개구멍에도 벽공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교전을 해줍니다. 길게 보고요. 와 이건 뽀삐가 진짜 다 했다. 조합이 워낙 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게임은 승리를 하게 됐고요. 자, 사일러스 대사부터 열받는데 뽀삐가 카운터니까 진짜 혼쭐 내주고 머리 망치로 깨가지고 꼭 승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